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는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KCTV 제주 방송은 오늘부터 조합별 후보를 소개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네, 첫 순서는 한경농협입니다. 네, 한경농협은 김군진 현 조합장을 비롯해 3명의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11개리를 관할하고 있는 한경농협. 조합원 수 2,291명에 총 자산은 2,182억 원입니다. 감귤을 비롯해 마늘과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등 다양한 밭작물이 주요 소득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경농협은 김군진 현 조합장을 비롯해 김대윤, 이관철 전 지점장 등 3명이 경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김군진 조합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에 도전합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을 이끌어온 경험과 능력을 살려 삼성 고지를 밝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 자산 2,500억 원을 달성하고 채소 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8년 동안 하면서 가장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못다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에 맞서 지난 선거에서 패했던 김대윤 전 한경농협 지점장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경농협의 도약을 위해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혁신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여수신 금리우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경농협이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열악한 우리 농협입니다. 우리 농민 조합원들이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이관철 전 한경농협 지점장은 조합장 선거에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전 지점장은 소통하는 젊은 리더십을 통해 지역 1차 산업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농가 등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과 원활한 농산물 유통 판매를 위한 판로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새로이 해결을 하면서 농협 본연이 농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봉사해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삼선의 조합장이 탄생할지 아니면 새로운 수장이 한경농협을 이끌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